예, 8단원 10번째 시간입니다.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바람이 움직이는 힘, 즉 역학적 에너지가 필요하죠. 즉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즉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이 풍력 발전기를 빙글빙글 돌리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풍력 발전기 말고도 대부분의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이 역학적 에너지를 발생시키기만 하면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의 화는 불화자죠. 즉 불로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 같은 것을 태워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석유, 석탄을 태워서 발생한 뜨거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데, 이 터빈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뜨거운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릴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하나 따라오다 보면 굉장히 간단한 장치입니다. 자, 여기 급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을 넣어주게 되는데, 급수가 보일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가운 물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온 뜨거운 불꽃에 의해서 가열되게 됩니다. 즉,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온 열 에너지가 들어온 물을 끓이게 되는데, 이 물을 끓이게 되면 물은 수증기로 변하게 되고, 이 수증기가 이렇게 관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동한 증기가 터빈을 향해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 터빈을 향해 방출되는 이 증기가 바로 이 터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터빈이 돌아가면 역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리죠. 처음부터 보면 들어온 물이 가열되고 뜨거워진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좁은 구멍을 통해서 증기를 강하게 방출하게 되면 이렇게 터빈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화력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서 봤듯이 뜨겁고 압력이 높은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하고,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온 연소 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가스 터빈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증기를 쓰고 연소 가스를 쓴다는 차이만 있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똑같죠. 자, 이 그림이 증기 터빈으로, 강하게 방출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라고 하면, 가스 터빈은 이렇게 연소 가스가 터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가스 터빈 방식입니다. 이두 방식을 모두 이용하는 것을 복합 방식이라고도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핵발전입니다. 앞에서 가스 터빈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온 열 에너지를 이용했다면, 핵발전은 핵연료에서 나온 핵분열로 발생하는 뜨거운 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우라늄 원자핵 같은 무거운 원자들이 핵분열을 일으키면 굉장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핵발전을 하는 원자로인데 화력 발전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 부분으로 일단 물이 들어갑니다. 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원자로에서는 핵분열이 일어나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뜨거운 열이 이 들어온 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물에 굉장히 뜨거운 열이 전달되었으니까 물은 끓여져서 수증기로서 나가게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거운 이 증기는 터빈을 향해서 분출이 되면서 터빈을 빙글빙글 돌리게 되고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죠. 자, 화력 발전과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만 틀리지, 결국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